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미동맹을 흔들어대면은 결국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에 의해서 무력 점령당하고 공산해 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는데 이 중국 경제, 중국 산업한테 추월당해서 우리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냐. 세 번째는 참 요새 참 너무하죠. 너무 막 퍼주기로 하는데 이러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돼 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 않느냐는 세 가지 그 이 시나리오입니다. 아, 이 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해답을 말할 수는 없고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안보 문제는 많은 분들의 이러던 한미동맹 깨진다, 이러던 이제 미군 철수한다, 저는 그런 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공내전 때 그 미국이 장제스의 국부금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정전 때 후들후들대는 월남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키 고음하는 필리핀에서 1992년에 떠나버렸어요. 철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한미동맹 문제는 지금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 버린다고 우려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한번 워싱턴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쳐다볼 때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통상이나 국제관계 전공자이기 때문에 보통 뭐 something between United States and Korea, 뭐 free trade agreement, 뭐 trade international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워싱턴의 아주 카운터파트가 야, 너 차이나. 야, 한국하고 차이나 관계 없더니 요새 베이징 어떻게 움직이니?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에서 여기가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에서 이렇게 하고 서울을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 다음에 어디입니까? 차이나가 있죠.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코리아를 보면은 바로 뒤에 차이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걸 말해주는 단적인 애가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할 때 재팬, 이탈리아 등 20개국 이상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FTA를 하기 위해서 막 웨이팅 리스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W 부시 대통령이 야야 재팬 절로 가, 이태리 절로 가고 저 리스트 밖에 있는 코리아 일로 와 그래갖고 우리하고 FTA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궁금해서 워싱턴 가서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은 차이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러다는 코리아가 이 중국의 엄브렐러 아래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그 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에 1, 2년 전부터 우리의 제일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 미국에서 차이나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우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FTA를 맺어갖고 한국이 조금 더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쪽으로 오도록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 주한미군의 가치를 보면은 10년 전에는 확실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지금은 다르죠. 지금 차이나가 군사몽 2050년까지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막 미국한테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중국해에서 여러분 미 구축함하고 중국의 그 구축함하고 붙는 거 없어요. 이건 거의 그냥 그 해전 전쟁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 중국이 거칠게 막 미국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기 위해서 뭐 태평양 인도 시대를 내세워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다양한 그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해외에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 터키, 뭐 몽골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제일 가까운 해외 미군 기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평택입니다. 제가 한번 평택 험프리 기지를 가봤는데 그 1960년대 큐바 미사일 사태 때 뭐 이 구소련이 엔소련이 핵미사일을 큐바에 갖다 놓으니까 뭐 케네디 대통령은 난리치지 않습니까? 큐바 미사일 유명한 위기고 전쟁 일본 적점까지 갔는데 큐바에서 미국의 워싱턴, 심장부 워싱턴까지 1400km입니다. 미사일이 1400km인데 우리 평택 기지에서 베이징, 중국의 심장 베이징까지는 1000km가 안 돼요. 900몇십 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징 가서 이 중국 공산당이나 사회가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만나면 툭 하면 그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야, 평택이든 미군구지 저거. 우리 중화제국에 허리에다 대검을 대고 찌르려는 것 똑같다고 아주 그 불편해 합니다. 이것을 베이징이 불편한 건 미국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한미동맹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이 그 문스 가버넌스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리고 사실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이 대미 관계, 이 안보 관계는. 그런데, 레짐 체인지 문제입니다. 레짐 체인지. 쉽게 말하면, 북한은 지도자가 한번 이렇게 나서면 영구집권 하지 않습니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리보리 코리아는 5년마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선거로 국가 지도자나 정부가 바뀌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현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어요. 각종 스캔들 터지고 뭐 후들후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워싱턴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야, 지금 문스 가버넌스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정권 지금 2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고 지금 뭐 후들후들 되고 있는데 선거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히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에 관한 한 특히 안보죠.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한 한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금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비관하면 패배주의에 빠지죠. 패배주의에 빠지면 그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또 지나치게 낙관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당하면 이제 유격처럼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한미동맹의 가치는 미국의 대중국 결례 전략 측면에서 볼 때 6.25 전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새 뿌리지 않습니까? 달라스 라인이라고 막 이상한 거 맹길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미국이 행동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우리나라 망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막 중국이 우리 무섭게 우리 따라오면은 이 중국 산업한테 추월당하니까 우리가 경제가 망하지 않느냐는 건데, 요새 신문 보면은 민간이나 국제연구기관 무슨 언론에 뭐 이렇게 각 산업별로 중국과의 산업격차 뭐 10년 전에는 중국과의 산업격차 7년 했는데 지금 뭐 2, 3년으로 좁혀졌다. 예를 들어 철강조선에는 뭐 거의 1년 이내로 좁혀졌다.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면 대한민국 확실히 망합니다. 모든 산업이 중국 기업한테 언제고 반도체도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확실히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일선에서 중국 기업과 빡세게 싸우면 일선의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기업인들한테. 제가 잘 알고 이제 중국 지사장도 하고 중요한 우리나라 산업에 있는 기업인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 뭐, 전무님, 이러다 우리 기업이 중국한테 다 먹히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그분들이 뭐라요? 뭐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안 교수님. 중국 기업이 무섭게 우리를 따라오면 우리나라 기업인 노동자들은 낮잠 잡니까? 제가 삼성전자 서한 반도체 갔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학자 10명 정도 갔는데 제 공정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밖에 이렇게 뭐 이 방문객 맞는 브리핑 룸에서 이렇게 브리핑 해주고 이렇게 커튼으로 내린 거 잠깐 2, 3분 동안 싹 밖에서 보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2, 3분 동안 보니까 속에 공장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로봇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제가 그래도, 야, 이게 중국이 조금이라도 기술 유출당하면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긴 따라올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냥 다음 차세대 반도체로 빨리 나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에는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중국 기업 못 따라갑니다. 원체 등지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빨리 움직이는 놈이 느리게 움직이는 놈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말인데, 사실 그 많은 산업은 우리가 중국한테 내줘야 돼요. 우리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내주지만 대신 우리는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야, 안 교수, 너 꼭 교수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10억 인구인데 결국은 우리 따라올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이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라니까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중국이 절대 따라오지 못할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두뇌,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이 맹결어내는 산업 부분은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옵니다.
흔히 우리 정보화 시대는 지식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많은 해외 경제학자나 석학들이 이 지식 경제 시대 최후의 승자는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 창조적인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들으면 실감은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표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이폰 4, 이게 미국 시장에서 600불에 팔렸습니다. 애플이 270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우리 삼성전자, 뭐 LG 같은 데가 80불 먹습니다. 나머지 일본, 독일 기업이 나머지 먹고요. 저 팍스콘 있지 않습니까? 대만 기업인데 중국에 투자해서 중국 노동자들 열심히 아이폰 조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팍스콘 얼마 먹는지 아세요? 6.54불 먹습니다. 6.54불. 정작 열심히 일한 중국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제가 생각엔 2, 3불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바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추월을 맞고 살아갈 길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언제고는 막 기술 개발하면 지금 우리를 따라오겠죠. 지금 우리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80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기술 개발해갖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휴먼 캐다, 창조적인 인간의 두뇌가 하는 애플 쪽으로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창조적 인적 자원, 그게 창조적 인적 자원이 뭐야? 중국도 창조적 인적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10억인데. 창조적인 인적 자원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나옵니다. 그, 예, 포철의 박태준 회장님이 그, 우리나라도 한번 노벨상 경제학 수상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라고, 이제, 포스코가 운영하는 학교에, 예, 노벨상 위원회에 관계하는 분을 한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니까, 총은 차야, 우리 또 이렇게 딱 군대식으로 이렇게 부동자세로 서 있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노벨상 관계하는 외국인이 천만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죠? 몇백 명 있습니다니까. 1년에 유리창 몇 개 깨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제된 사회, 중국 공산당이 통제된 사회, 이렇게 있는 사회는 절대로 창조적인 인간이 안 나오고 놀다가 유리창도 깨고 엉뚱한 행동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사회에서 창조적인 인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전형적인 창조적인 인간인데 그 양반 자선 읽어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개판이죠. 막 그냥 어떤 룰에서 벗어나고 막 행동하다가 아이폰에는 위대한 걸 맹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히 해야 될 게 중국에서 이렇게 인재는 우수한 두뇌 집단이다. 중국은 우수한 두뇌 집단 때문에 인공위성도 민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뇌 집단은 창조적인 두뇌 집단이고 중국은 창조적인 두뇌 집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 인구를 가도 우리 이 방탄소년단 BTS 같은 데로 못 만겨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런 식으로 막 퍼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년 집권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퍼주는 정부가 20년 집권하면 대한민국 재정은 확실히 망합니다. 확실히 망합니다. 확실히 망하면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공무원이나 여러분 40대 직장인 연금 받을 때 지금처럼 다 못 받고 건강보험 혜택 지금처럼 다 못 누리고요. 뭐 노인네 수당, 국민연금 30년, 50년 내면 다 받아들여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이 정권이 20년 집권하면서 퍼지면 국가 재정 완전히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교수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권이 20년 장기 집권 안 하면 우리 재정은 살아나요. 쉽게 말하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국가 재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국가 지도를 우리가 선거인으로서 뽑으면은 뽑아가지고 그 다음 정권이 퍼주기 정책을 궤도를 수정하면은 대한민국 재정은 확실히 망하지 않습니다.